맞아요. 아까 양육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네요. 네. 난 거기서 피가 나서. 그 젓가락까지 찍어 올려. 재밌다고. 아, 나무 젓가락을 찍어 올리면 딱 이 찍어 올리면 나무 젓가락으로요? 그게 뭔지 쉽지 않은데? 나무 젓가락 두고 해야 돼. 저게 되나요? 근데 분리가 그냥 되나 봐. 나무 젓가락으로. 이거 잘못하면 네. 안 하면 못한 거 아시죠? 알아요. 이렇게 잡고. 어, 진짜 탱글탱글하다. 어, 그거 안 터져. 우와, 우와. 어, 하셨는데요? 하셨는데요? 아니, 보기에는 무게 잘 안 맞는데. 상관없어요. 잡수 있어요. 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? 잡수 있어요. 이거 괜찮아요? 이렇게 나가도? 괜찮아요. 네? 이게 아마 지금 5월 달이어서 그럴 거예요. 겨울이나 가을쯤 되면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. 아, 어, 겨울이나 가을에 다시 가야 되는 건가요? 오? 어,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이거 잡고 땡기는 거예요. 오, 저건 되네. 우와, 이게 맛처럼 돼 있나 봐요. 신선하다. 뭐라지 신선한 거 신선하다. 튼튼하다. 탄력 있다. 드셔보실래요? 야, 그 소문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래도 역시 대표님이 나으시네요. 드세요. 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세 개 먹는데. 야, 이거 닦아라 이거. 일단 색이 가장 중요해요. 색? 네, 색 다음 크기. 이 색이 좋은 병아리 나오는데 그럴 확률이 높다. 100% 그런 거 아니에요. 확률이 높아요. 비교해봐. 진짜 푸르다 안 돼. 차이 나는구나. 그러네요.